전하. 쉿. 소리를 낮추거라. 세어봐. 그가 강령하셨습니까? 많이 아위였구나. 그간 고초를 겪었을 테지. 전하. 고개 들어라. 내 오늘은 옛 친우를 만나러 온 것이니. 하오나. 최고급 약재만습. 너 뭐하냐? 자. 에이그. 평소에 얼마나 남봉군처럼 주색 작게 몰댔는지 안 봐도 뻔하다 뻔해. 어? 이 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성찬은 눈이며 상추에 열 총기까지 싹 다 한 방에 때려잡는. 의원님, 손가락이 뻣뻣하신 게 마목증인가 봅니다. 야, 안 보이냐? 젊은 놈이 저 뱃살 봐라, 뱃살. 첫발 그냥 한두 해 안에 훅 간다고. 나중에 죽겠다고 겨우지 말고 초장에 이 약을 통해서 말이야. 그냥 가서 잠이나 주무십시오. 왜 뭔데?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. 어? 오늘은 그냥 들어가십시오. 야, 두둑히 받아요. 제발. 송가옵니다, 전하. 아주 몹쓸 분은 아닙니다. 예전에 내 의원에도 몸담았던 아주 실력 있는 의원입니다. 내 의원이라? 하하, 어쩐지. 틀린 말은 아니하였다. 헌데 어쩐 일이옵니까, 이 벽촌까지. 불충한 저를 만나러 행차하신 것이옵니까? 너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서다. 수락관 궁녀하나를 이리로 데려오고 있다. 그 아이를 치료해다오. 수락관 궁녀를 말입니까? 김이상궁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찾으란 아이다. 얘기할 것이 많구나. 편히 안 거라.